같습니다. 자, 로즈가 1경기에서는 스콜지로 추를 잡아내면서 1대 0 앞서 나가고 있어요. 네, 뭐 거기까지는 하지만 예상된 승리였기 때문에 네. 뭐 많은 분들이 예측하셨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 경기는 이번 2경기부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랜덤이 굉장히 중요한 네.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로즈 스콜지만큼 강력하다는 느낌은 받지 않을 수 있지만 로즈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스콜지 고정된 조합 아니다도 강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는 또 생각도 좀 들고요. 자, 그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이스 게임 TV 홈페이지에 저희가 그 여러분께서 즐기실 수 있는 커뮤니티 게시판을 좀 두 가지를 추가를 했거든요. 하나는 군데스리가라는 이름으로 아무래도 좀 남성분들이 워낙 많이 이용하시는 사이트다 보니까는 슬프네요. 예, 군대 게시판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군인들은 뭐, 좀 따로 놀든지 예. 군대 갔다 온 사람들끼리 군대 얘기를 하든지 그렇죠. 그러니까는 뭔가 그 나중에 나이스게임TV 여성 유저분들이 왔을 때도 다른 게시판을 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나중에 축구 게시판도 딱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예, 뭐 농담이고 군대 관련된 뭐 이야기나 아니면 자신의 경험담 혹은 질문 답변 같은 게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군대라는 토픽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니까는 많은 이용을 좀 부탁드리겠고 조만간에 이기성이 자주 활용해야 되는 네. 네, 그런 게시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메이드 인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자작 작품들을 뽐내는 게시판을 만들었거든요. 네. 뭐 이미지도 좋고 만화 아니면은 뭐 A군님 만드시는 그런 포토 드라마 같은 것도 좋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자신이 뭐 만든 소설 이라든가 아니면은 자신이 직접 만들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다 하시는 거를 올리실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었고 그쪽에는 뭐 일반 게시물과 다르게 자신의 어떤 작품이라는 점에 좀 의미를 더 부여해서 활동을 좀 우수하게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작품을 연재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이콘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따로 게시판을 전용 게시판을 만들어 드린다든지 아니면은 나이스게임TV 다운로드 센터 캐시를 드린다든지 저희가 좀 이런 혜택까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는 여러분이 직접 가지고 계신 게 있다면은 좀 많이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조합이 거의 다 네. 준비가 끝난 것 같죠? 자, 준비하려 됐습니다. 로즈 대 출. 로즈가 센티널이고요. 출이 스콜지 진영으로 경기 펼치게 됩니다. 과연 2대 0으로 로즈가 4강 진출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출의 반격이 이 경기부터 시작될지 지켜보겠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나이스 게임 TV. 경기 시작됐습니다. 커스클랜 배틀 8차 시즌 출대 로즈 이 경기입니다. 자, 먼저 로즈 클랜 보겠습니다. 기사도 이진규 선수의 랜덤 록한 페르다가 나왔네요. 엔터키 페르다. 엔터키 이테오 페르다. 야, 이건 굉장한 좀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아약스 황지성 스벤 엄보현 선수 라이샤 그리고 세드송 이레아. 이레아 지극히 CCB 다운 조합을 가지고 나왔죠. 자, 클로 박수정 랜덤 크르르. 출민장 랜덤 세티어. 베스트 엔트 랜덤 셀렉 레퍼드. 스크롤 양민영 선수가 에드사. 그리고 프람 님란 선수가 레오닉. 네. 뭐 출 선수들이 야 우리도 레퍼드 악동 레오닉 할까?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악동 대신에 메두사를 선택을 했네요. 정찰에 더 예 그렇죠. 네, 무기가 실린 뭐 악동보다 어떤 영웅킬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대신에 정찰이면 정찰, 한타면 한타, 테러면 테러가 가능한 뭐 아까 말씀드린 하이브리드형 영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로즈의 센티널의 저력이 가장 궁금하죠?
로즈가 뭐 타대에서 물론 센티럴로 플레이를 했었고 기존의 CCB에서 센티럴 플레이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재밌게도 16강 CCB 8차 시즌 16강에서는 스콜지만 두 판 연속을 하면서 8강에 올라왔기 때문에 CCB 8차 시즌에서 로즈의 센티널을 확인하는 건 또 처음이거든요. 자 일단은 페르다의 움직이는 것 그리고 좀 경고음이 들리는 걸로 봐서는 희생을 잘 쓸 줄 몰라서 일반 크림에게 자꾸 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희생 같은 경우에는 소환물 혹은 크림에게 사용하는 스킬인데 1레벨에 희생을 찍었다는 것 자체도 일단은 엔터키 선수의 페르다에 대한 이해도가 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페르다는 정말 잉여가 될 수 있을 텐데. 네. 그런데 진다면 지금은 지능의 망토를 순간 떨어뜨려 놓고 치즈 먹어서 마나 좀 수급을 극대화시키겠다는 타이밍이었는데 하필 그때 날샤를 만나서 허겁지겁 치즈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네요. 뭐 심지어 아나 엘디스투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요동치는 번개가 마법 이민에 들어가는지도 몰랐다. 아 토르였나요? 토르가 마법 이민에 들어가진 인지도 몰랐다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요즈 선수도 약간은 좀 불안한 감이 있긴 있습니다. 참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길 수 있는 게 카오스인데 적을 모르고 나를 몰라도 승승장구하는 로즈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페르다 뭐 지켜봐야 되겠죠. 네. 이렇게 밑밥 쫙 깔아놨는데 페르다 활약하고 출 거기에 진다면 페르다가 차 스킬이 희생을 찍은 건 어차피 그냥 뭘 찍든지 상관없었기 때문에 찍은 것 뿐이지 허실실 작전일 수도 있죠. 허실실은 출의 전매 특허인데 그렇죠. 허실실 하니까는 사실 궁극의 허실실은 쉬는 시간에 확인한 매스캠프 영상 만들어주는 하하님 형수님이 될 분이 오셨는데 굉장한 미인 초절정 미인 깜놀 정말 사람이 달라 보이는 그렇죠. 굉장히 좀 생긋생긋 웃으시고 허허 좀 그런 이미지신데 하하님이 개그 컨셉이거든요 회사에서. 네. 정말 인생은 개그가 아니었어. 인생은 누구보다 진지하게 살고 계신 와이프만 잘 만나면 남자는 끝난 겁니다 인생. 네. 인생 그때부터 풀리는 거예요. 슬퍼지네요. 물론 뭐 외모가 전부는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처럼 여자친구 없는 분들은 뭐 이거고 저거고는 이해는 안 되겠지만. 저 소리를 왜 하는 거야? 짜증나게. 게임 보러 왔는데 저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어 나무 자라나서 그루를 갇혔어요. 아프죠 초반이기 네. 때문에. 한 5분 페르다라는 영웅이 참 까다로우면서도 좀 변수가 많아서 재밌을 것 같아서 저도 이제 그 개인 방송을 하면서 몇 번을 했는데 참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 페르다를 잘하기 위해서는 네. 이해도가 정말 높아야 되고 손도 빨라야 되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좀 빗돌전설이라길래 방송을 보러 왔는데 이게 뭐냐라고 해서 제가 딱 한마디를 해드렸죠. 저는 페르다는 그냥 대충대충 하는데 제가 고립을 쓰면 나무가 자라나기 때문에 월급이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아 그러시더라고요. 하지만 자 계속해서 래퍼드가 이레아를 슬그머니 노려는 봅니다만 아직까지 빛의 보석이 없기 때문에요. 네. 이거는 스콜즈가 이기는 한타라고 봐야죠. 어? 같이 싸워줘야죠. 왜 갑자기 이거 실수 맞죠? 그렇죠 이건 이기죠. 탈타해줘. 아 이레아의 기습. 아 치즈 먹고 인비지빌리티. 아 이레아가 센스 있네요. 새드송 강태우 선수. 자, 고립을 썼었기 때문에 사륙의 분신을 쓴 것 같습니다. 사륙의 분신은 어 세티가 이거 타워 하나를 내주네요. 가운데 쓰고 두 개 노리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일단 래퍼드의 존재가 두렵고 세티어의 체력 상황으로 봐서는 세티어도 견제할 겸! 아! 빛의 보석 너무 늦게 가는 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일행아 같이 라인에 있는 영웅이라면 빛의 보석 무조건 먼저 가야 되고요. 레퍼드도 검영의 팔찌를 파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가줘야죠. 네. 초반에 우위를 점해야 될 타이밍에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출 지금 이래야 새드송 선수의 센스 플레이가 계속해서 네. 좀 빛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내주지 말아야 될 포인트를 계속해서 그렇죠. 헌납하는 이래야의 센스가 있긴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거는 거의 당할 수 없는 플레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출이 너무 대처를 못해주고 있죠. 빛의 보석 한 명만 빨리 갔어도 에드사는 네. 아마 빛의 보석을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혔다면 더 의문이고요. 점수 가긴 갔죠. 타워 벌써 밀어냈습니다. 이건 메두사가 6렙 찍고 폭염되면 바로 레퍼드로 한번 라인 찌르면서 폭염으로 타워 먼저 밀어냈어야지 정상인데 분위기 조금 안 좋죠. 초반 분위기는 일단은 그렇죠. 다음에 만날 때 나이샤 6렙을 찍었겠는데요? 찍었죠. 이미 찍어 있습니다. 이리아는 8레벨 시야가 안 되죠. 데미지. 데미지 살짝 부족했네요. 이거 백스텝 데미지 들어갔다면은 잡힌 거였는데 검영의 팔찌기 때문에 물약으로 버틸 수 있고요. 영웅킬이 이루어져야 될 타이밍, 크립을 장악해야 될 타이밍에 그걸 전혀 못해주고 있는 아쉬운 출. 폭염 써야죠. 저 영원옵스 소리 났죠? 아 로컨 영원옵스 맞고 살아가나요? 아 이거 아 오히려 영락씨 제대로 그리고 로컨 살아가죠. 그르르가 아 스턴을 걸 타이밍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디선가 날아온 석화. 그렇죠. 아 로즈 잘해요. 그러나 타워는 어쨌든 밀어냈습니다. 아, 그러면서 또 이쪽도 타워 밀어내고요. 로즈 분위기 너무 좋죠. 그렇죠. 무엇보다 이레아가 너무도 편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되면은 좀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마법 데미지가 폭발적으로 들어오거든요. 스콜지의 힐러도 없고 스터너도 좀 부족하다는 걸 감안한다면은 이레아 때문에 굉장히 고생할 것 같습니다. 조합상 스펜드 6레벨이고 타조의 빈 공간이 느껴지는 시점인데요. 돌아서 레오닉 노리네요. 자 교전 한번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레오닉 쪽 앞에서 압박하고 뒤에서는 석화 고립 스턴까지 석화 타이밍에 그냥 전사해버리네요. 타워까지 여유롭게 밀 수 있고요. 아 로즈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이러면 출 꼬이는데요. 네. 또 인비지빌리티 낚시까지 들어가고요. 나이샤의 인비지빌리티 낚시가 사실 정말 무서운 것은 보이냐 안 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라인 무브에서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스턴트 타입이며 사정거리가 긴 석화에 본다 할지라도 당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인비지빌리티 나이샤는 본질적으로 다른 영웅과는 그 위협도가 전혀 다릅니다. 레퍼드 체인 라이트닝이 좀 욕심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래야 마법 데미지 못 버틸 텐데요. 저 아이템으로는 자 약간은 출이 좀 전략을 예. 냉정하게 세울 필요가 있어요. 꼼꼼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매도사도 정찰 열심히 해주려고 하고는 있지만은 잘 발각되지 않고 만났죠? 만났죠? 왼쪽? 사오랩죠? 조연이 녹죠? 마법 데미지를 못 버티죠? 이미지빌드 추가 데미지? 날벼 락! 아! 도망갔네요. 아, 위험했어요. 세티어가 스팸 마무리 스팸 대만합니다. 중요한 건 이레아예요. 이레아가 라인을 지키는 것보다 이제 적극적으로 라인을 이동하면서 지금 플레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타이밍 추리 잘 버텨내면 분명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신 그대는 분노도 그르르. 나무 잘 이용하고요. 맞죠? 아, 또 나무 파고 오는 거 길만. 어, MC 공 당했어요. 그르르 허무하게 궁극 날리고요. 고리, 고리까지 폭염? 폭염은 일단 고리까지는 제거가 가능하지만은 글쎄요, 이 폭염은 차라리 어차피 밀리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타워에 쓰는 게 어땠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레오닉 잡혔네요 그동안에. 어, 줄이 힘을 너무 못 쓰는데요? 드루드가 지키러 오는 것도 조금은. 자, 이리야 포탈이라도 태워야 돼요 이건. 이리야 포탈은커녕 레오닉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아, 래퍼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래퍼도 지금 달려들지 못하죠. 래퍼도 없다는 건 빛의 보석 없다는 거기 때문에 래퍼. 어, 이리야 약간 욕심. 아, 약간 욕심. 아, 약간 욕심. 그러면서 여기서 또 로칸이 지옥의 악령 마무리. 이건 너무 뼈 아픈데요. 아, 완전히 로즈 페이스네요. 로즈청 아종수 선수 또 반응인가요? 6킬 대 3킬. 킬데스는 뭐 아직까지 많이 차이 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건물을 너무 어마어마하게 밀리고 있어서. 그렇죠. 그루루와 세티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레오닉을 넣은 것도 약간 좀 의외고요. 어떤 출스러운 예측치 못한 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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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런 느낌. 제2의 매드라고 평가받는 출인데 그것과 좀 거리가 먼 애매한 조합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티아라는 카라한테 밀리는 건가요? 말씀드렸지만 티아라는 1년만 기다리십시오. 됐어요. 전 어디가 아픈 건가요? 장염과 기관지염이 됐어요. 아무까지 치유경력 너무나 깔끔하게 밀어내고 타워는 위아래 다 남아있고요. 아, 죄송합니다. 어, 이번 주부터 또 게임 넷 중계가 있는데 미리미리 긴장을 해야지. 근데 막상 그런 거에 별로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심하지만요. 오히려 옆에서 이제 엄재경 해설께서 그런 표현을 종종 사용해 주셔가지고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자, 타조 선수는 지금 이미 채팅창으로 이사해서 자기의 빈자리가 느껴진다면 지금 기분 굉장히 좋아요. 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타조 선수는 어찌 보면은 지극히 개인적인 발상에서는 이 상황에서 자기의 빈자리가 느껴지게 추리 치고 선동 여왕을 제시간에 보러 가는 이게 가장 아름다운 시나리오일 수도 있고요. 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일단은 유일하게 뭐 희망이라 할까요, 가능성이라 할까요 할 수 있는 부분은 출민짱 선수의 세티어가 굉장히 성장을 했다는 거죠. 어, 맞아요, 뭉키. 이레아가 자꾸 방심을 하네요. 오, 페르다 적응했어요. 일단 이 선수 슬슬 적응했습니다. 쌍체라 페르다. 쌍차라 페르다는 굉장히 위험한 아이템이거든요. 아, 그렇죠. 이제부터는 제1 타켓 페르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스벤 겁 없이 덤이 써도 이거는 의미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용기의 빛으로. 어, 속화! 아!
이거는 레퍼드가 그 피해 결계를 쓴다고 썼고 그 어우 하는 소리까지 들렸는데 그 더미 때문에 한번 살짝 끊긴 거 그것 때문에 피해 결계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레퍼드 잡힌 건 조금 아쉽네요. 네. 방금 여유롭게 만무적 쓰고 스팸 마무리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 배럭 바로 가네요? 로즈 과감한 판단? 자 포세이돈의 분노가 있다는 뜻이죠. 없어도 지금은 로카노드 정도만 꽂아줘도 될 정도인데 이거 배럭 둘 다 밀리겠네요? 거북이까지! 고 투 더 립! 소신 오지 않는 이상 배럭의 미래는 없죠. 세티어 혼자 갈 수도 없는 상황. 방어 못 옵니다. 페르다부터 일단 노려야죠. 페르다는 어, 영어로 수 없기 때문에 이건 허세죠. 세티어. 그렇죠. 아 배럭 바로 밀리고 네오닉이 타워를 제거를 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라고 네. 생각이 되네요. 아쉬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뭐 6시 타워도 일단은 매도사가 폭염으로 정리를 했던 것 같고요. 레오닉 좀 더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루루 좀 힘겨워 보이는데요. 안티 먹고 때리는 게 맞죠 이거는? 아이코. 아 결국 못 밀고요. 이레아가 방어 올 거라고 생각 못한 거죠. 자 배럭이 조금 밀리고 건물이 좀 밀리곤 있습니다만 한타 싸움에서는 그래도 네. 밀리지 않는 모습. 중요한 거 세티어입니다. 세티어가 어떻게든 요주의 영웅을 한타 시작하기도 전 혹은 한타 시작 이후에 확실하게 암살을 해주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이제부터 시작되는 로칸과 이랴의 마법 데미지 향연 이것도 버티는 거 염두에 둬야 되고요. 출입장에서는 일단은 저 페르다부터 첫 번째 타겟팅인데 체력 굉장히 약하거든요. 우리 포탈 이... 없어요. 이야. 따로따로 다닐 때가 아니네요. 예. 레오닉은 일단 뒤에서 라인 몹들 먹으면서 성장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메두사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정찰 정보력 부족으로 영웅이 허무하게 낚이는 거 절대 나와서는 안 되겠고요. 자 일단은 확인했죠. 지옥의 악령 노린다는 것까지는 확인했고요. 고립은 없어요. 검은 깔아놓고 피 결계 너무 허무하게 썼죠. 한타에서는 밀리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밀릴 수밖에 없죠. 아~ 조금 타겟팅이 좀 갈렸어요. 이레아 잡아냈습니다. 이레아 전사 메두사 스턴이 원걸에서 먼저 들어가는 아 로카노드 쿨타임 끝났어요. 포세이돈의 분노 아 포세이돈의 분노 예 석상은 빈적상이고요. 이건 밀리죠. 야 포세이돈의 분노의 쿨타임이 바로 되면서 지구학이 또 밀어내고 이렇게 되면 포세이돈의 쿨타임은 전혀 낭비하지 않고 테러에 그렇죠. 성공했다는 최적의 동선으로 시간 낭비 전혀 없이 이거를 막으면서 뭐 나머지 레오닉이나 그루루가 따로 빠져서 건물을 밀어줄 수 있냐 그 상황도 아니고요. 출은 지금 로즈에게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수비를 해야 하는데 스벤의 더미가 수비의 진영을 완벽히 흐트러 놓는 성공하고 있고 그루루 자꾸 왜 혼자 고립도 다니죠? 되죠? 고립도 되죠? 디스펠 대항하면 죽어요? 날아갔죠? 꽝꽝! 아, 그루루 왜 자꾸 혼자 다니죠? 빈틈 이거는 뭐 그루루가 혼자 다녔다고 할 수도 있고 사실 로즈가 이 길로 다시 올 거라고 예측을 전혀 못한 거죠. 로즈의 어떤 템포 자체가 적응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빠릅니다. 거북이 소환하면서 거북이도 이제 쿨타임 되자마자 바로 쓴 거 같고 고립되죠. 영웅 와라 기다리는 거죠. 거북이가 수호시 맷집 역할 고립 배럭 하나는 정리가 됩니다. 아 고립 제거하는 폭염
하지만 결국 배럭은 마무리가 돼요. 지금 또 날린 꼴이 됐고요. 지금은 그냥 메두사 12레벨 찍고 플레이하는 게 낫습니다. 이게 하나 스킬이 옵니다만 이거는 파괴시킬 수 있을 듯 하네요. 그냥 레오닝이 포탈 털 수도 있다는 거죠. 레오닉 레오닉 뒤는 세티어 풍의창 포탈을 탔고 포탈을 타면 쫓던 세티어도 이제는 붙이면 안 되죠. 네. 풍의창 반응 처음에 풍의창의 속도가 이제 빨라졌을 때 수산티를 네. 다들 못하셨었는데 이제는 뭐 아무렇지 않게 다 하죠. 그렇죠. 제가 실패하는 모습을 몇 번 시청자에게 들켜서 그렇죠라고 했는데 좀 뒤가 찝찝하네요. 자 아직까지는 경기 뭐 불리한 건 추리즘 분위기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한타 싸움의 힘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성장형 영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은 출 한타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떻게든 그걸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 버틸 수 있는 힘은 결국 그르르 레오니 그리고 메두사를 활용한 적을 흔드는 플레이지 적이 오는 걸 막는 플레이는 절대 아니거든요. 베르다 고립으로 메두사 또 낚였죠. 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이렇게 낚이는 건 메두사를 뽑은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이러면 이레아의 인비지빌리티 스킬로 더미로 스팬 세티어를 빼게 만들었고 바로 베러. 와 로즈의 템포 포세이돈의 분노가 쿨타임이 될 때마다 예. 테러를 오면서 아 그러나 그르르가 스플래시 파워 이거는 효과적으로 잘 막았네요. 어, 하지만 배럭 체력이 이미 반 이하 거기다가 낮이고요. 할 게 없거든요. 출은 로즈는 크립 돌다가 낚시하다가 다시 오면 됩니다. 낚시에 너무 낚이는데요 출클랜. 네. 이거 그냥 희생 한 방 날벼락 한 방 출스럽지 못한 플레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고립되거든요 이제. 타조의 빈자리라는 답밖에 안 나오는데요 점점. 타조가 그리워지는 타조 선수 신났죠? 얘들아 힘내. 자 그러고 보니까 저 페르다 같은 경우는 오라를 주는 크립을 소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오라를 또 같이 받게 되나요? 예 그렇죠. 아 용기의 나트 용기의 나트. 자, 저 피해 결계 좀 더 늦게 끝났기 때문에 늦게 꺼냈기 때문에 안 쫓아가네요. 가장 중요한 영어 킬로 이어져야 되는 영어 로스가 없기 때문에 한타 밀린다는 거죠. 빠져야 돼요. 무조건 뒤도 안 보고 빠져야 되고 이 동안에 레오니카 메두사가 테러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작이랬어요. 좋아요. 이러면 이제 공격 가는 것도 약간 주춤주춤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와서 베러곤 주대 수호신 막아야죠. 네, 수호신은 지켜야 됩니다. 오면 수호신은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아 레오는 약하기 때문에 수호신까지 역으로 노리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오 나이샤 무리하죠? 아 더미 있군요. 아, 더미 빼야죠. 그냥 쭉 빼야 돼요. 더미 때문에 메두사가 나이샤 타겟팅을 아, 못해줘요. 오히려 로칸에게 세티어 전사. 더미 깔았으면 그냥 뒤도 돌아보려고 빼는 게 맞았습니다. 자 이러면 수호신 위험합니다. 거북이까지 나오고 이거 수호신 잡히겠네요.
수호신이 위험하죠. 어떻게 막죠? 수호신. 메두사, 메두사, 오른쪽 메두사. 아, 잡히고요. 이건 또 실수. 이리온, 이리온 만화수서 이리온 나이샤 못 잡고 오른쪽 아래 나이샤. 아, 그르르까지 잡히고 나이샤 못 잡았어요. 나이샤 포탈 탔네요. 경기 여기서 거의 종료될 분위기죠. 아, 이거는 와, 포세이돈의 분노 냈습니다. 또 너무 잘 쓰네요. 로칸 기사도 이진규 선수. 이야, 포세이돈의 분노를 완전 쿨타임 될 때마다 써주는 느낌이에요. 경기 끝났죠. 이건 이거 뭘로 막죠? 자, 시간 26분입니다 지금. 레퍼드 스펜! 아, 용킬 성공하지만 마도사! 페르다의 마도사! 레오닉도 위험하죠? 갈 길 잃었죠? 이래야의 마법 데미지면 이거 잡히겠는데요? 추가 데미지 조심! 고립! 아, 고립 실패! 아, 살았습니다. 그러나 본진이, 본진이 경기 시간 27분에 종료될 것 같습니다. 자, 영원흡수 되죠? 이제 석화당했어요! 독한 레벨 너무 높고요. 이리아 포탈, 포탈. 한번 막아내긴 했네요. 그래도 로즈가 최단 경기, 최단 시간 그 경기에 기록을 가지고 있거든요. 패배한. 네. 그렇죠. 걸로 그걸 역으로 한번 들어볼 정도의 뺄 수도 있었을 타이밍이었 타이밍이지 않았나. 방금 그 타이밍에. 네. 그냥 타워를 밀어버렸다면 말이죠. 뭐 페르다는 페르다의 어떤 그 가능성을 전부 보여주고 있진 못하지만 엔터키 선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준급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잘하네요. 페르다 잘 쓰네요. 페르다가 워낙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사실 CCP에서 페르다의 그런 가능성을 다 보여준 선수가 거의 없거든요. 뭐 지금 현재 페르다 정점이라고 불리고 있는 코시 선수조차도 CCP 무대 내에서는 페르다로 완벽한 모습까지는 못 보여줬었고 이 정도면 훌륭하죠. 캔슬 디스펠 실패. 아, 일단은 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참 나이샤의 석화 이후에 스벤의 폭풍의 창과 폭풍의 창과 함께 영웅이 필킬 당한다는 거, 이런 어떤 그 로즈의 1.4가 너무도 좋습니다. 그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같네요. 위쪽으로 빙 돌아서 범위 써버리겠고요. 포세이돈 분노도 깔려있고요. 또 돼요. 올 때마다 되네요. 페르다부터 노립니다. 페르다는 전사. 하지만 레퍼드가 잡히고 본진이 파괴되겠네요. 경기 시간 28분. 못 지킵니다. 그르르의 궁극이 없으면 자 사르게 분신 써보지만 지지! 29분 5초 만에 경기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로즈가 4강에 진출합니다. 아, 로즈 뭐 너무 강하네요. 네. 말씀드렸던 로즈 스콜지에 비해 센티널은 검증되지 않았다라는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는 그런 한판이었다고 보여질 정도로 참 너무 호흡이 참 잘 맞는 그런 뭐 아까 1경기 끝나고 엘제스2님의 경기평가에서도 이야기 나눠봤지만은 과거 아나클랜 리즈 시절에 보여줬던 다른 클랜 한 차원 뛰어넘는 수준의 호흡, 이게 로즈의 원동력이죠. 어떤 정성 영웅을 바탕한 필드 장악이 원동력이 아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잘하네요. 네. 로즈 진짜 CCB도 정복할 기세. 네.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카라예요. 아, 반면에 출클랜은 아쉽게 패배하긴 했지만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었던 1경기에 비해 너무 아쉬운 경기를 펼쳤고요. 자, 로즈 클랜 연결됐습니다. 로즈클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강 진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4강 가셨네요. 와, 그러게요. 이제는 정말 CCB까지도 정복할 기세입니다.
네, 열심히 해봐야겠어요. 아, 로즈 클랜이 인터뷰 한 번으로 정말 뭐 네. 훈 클랜. 네. 훈훈한 형 느낌. 예, 인기가 급상승했었는데 네. 다시 한번 또 승자 인터뷰를 하게 됐네요. 자, 뭐 로즈 클랜 1경기. 1경기는 생각보다는 약간 좀 고전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워낙에 이 악동 레오닉 레퍼드 카드가 아약스 황지성 엔터키 엄보연 이태호 이세 명의 선수의 그 악동 레퍼드 레오닉 조합이 워낙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출에게는 그렇게 그 강력하게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출이 좀잘 막은 것도 분명히 있었고. 아이고, 레오닉이 조합이 또 많이 낚여가지고. 퍼졌죠 이제. 오래 썼으니까 이제 다 막을 줄도 알고 실제로도 많이 막히기도 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로즈가 그렇다면 다른 어떤 준비된 조합이 있냐라는 질문을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로즈분들이 우리가 확실히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 뭐 감춰둔 게 있다 이런 게 혹시 있나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다. 랜덤 카드가 저희가 그러니까 악퍼드 오닉 조합할 때 가장 좋다고 생각했던 두 개가 떴어요, 오늘. 랜덤도 좋게 세티어 뮤턴트도 원하는 카드가 떴고 그렇군요. 그두 개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는. 그런데 마침 나왔기 때문에 악퍼드 레오닉을 선택을 한 거, 그게 아니라면은 우리가 준비한 다른 조합을 사용하려고 하셨다는 말씀 같네요. 네, 한 300까지 있어요, 조합이. 아, 그래서 적당한 타이밍에 또 이렇게 한번 빵 터뜨려줘야죠. 자, 이 경기에서는 새드송 선수가 너무 맹활약. 예. 아, 이래야 너무 멋진 플레이가 많이 나왔거든요. 아가 안 죽는 건데 몇번핵 때문에 죽어가지고 아. 아쉽다. 네, 만족을. 제가 이때까지 경기를 하면서 네. 거의 주목을 못 받았어요, 팀 내에서. 이제 제일 무너가는 걸로 보이고, 그래가지고 친구들도 막 놀리고 그랬었는데. 방금 예. 처음은 괜찮았잖아요. 예, 처음에. 이래야, 아니, 뭐, 두몇 번째 번 경기에서는 잡혔어도, 예. 세드송 선수와 기사도 이진규 선수, 그러니까 엔터키 아약스 엄보현 보현 선수에 비해서 조금 주목을 받지 뿐이지. 못했었던 이두 선수가 이 경기에서 완전히 맹활약해 주면서 이진규, 강태호 두 선수가 예. 판을 거의 휘젓고 29분 정도 만에 끝났는데 로즈가 백인들의 반란이죠, 뭐. 아 그게 첫 번째 러시에서 본진을 다 파괴를 시켰으면 아마 최단 기록이 예, 뭐 거의 필적할 정도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로즈가 그 시간대를 더잘 알고 있지. 지금 그 기록을 로즈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야기가 나온 김에 아 깨진 아, 걸로 모르는데 아 그렇죠. 지금 뭐 기사도 선수나 세데스 선수 그리고 엄보현 선수 뭐 모르는 일이죠. 네, 그냥 저희랑 관련이 모르죠. 없어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못한 애들이 발린 건데. 남들인데 뭐. 자, 근데 기록이 제가 알기로 한 27분? 네, 6분 7분 사이로 저도 네.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러시에 거기서 그냥 그 파괴를 시켰으면 거의 기록에 근접했을 텐데 29분쯤에 네. 끝이 나서 최단 경기 기록까지는. 근데 그거는 분명히 스나이퍼 그렇죠. 조합이었고 예. 스나이퍼 조합이 아닌 조합으로 이렇게까지 빨리 경기 끝난 거는 또 예, 처음이거든요. 아, 그 로망이 그리고 그 경기는 갈았었죠. 예. 아, 예. 갈았었나요? 자, 그리고 또 고맙습니다. 그 방송을 통해서 반드시 또 질문해야 되는 거뭐 아직까지 로즈 선수들이 뭐 일반 시청자들이 와, 로즈 너무 잘해, 카오스의 신이야 이런 이야기 하는 거에 비해서 황당할 정도로 그 카오스에서 스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아, 그 엔터키 태호 있잖아요. 예. 오늘 페라다 처음이래요. 그쵸. 1레벨에 희생을 찍고 이게 왜안 나가지 계속 클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거 걸렸네. 희생을 찍었어요. 희생 찍은 거. 그거 뭐 무라딘 토르가 마법 이민에 들어가는 것도 뭐 얼마 전에 알았다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요. CCB 5인가에서 두드로 마방 갔다니까요. 아, 두드로 변신하고 마법방에 가봇도 가고. 예. 하수군요. 그런데 하도 잘하니까. 예. 아, 뭐 이겼으면 페르다 그리고 뭐 사실 페르다 못해서 뭐 아쉬웠다 뭐 이런 부분 없었거든요. 예, 맞죠. 잘하셨고 페르다 거의 안 죽었고요. 예. 그리고 뭐 고립으로 테러도 좋았고. 이렇게 페르다를 처음 해봤는데 이 정도면 예. 페르다만 열심히 파고 있는 유저들한테는 정말 정말 좌절을 안겨주는 그런 또 멘트네요. 근데 뭐 엔터키 선수가 워낙 잘하긴 잘합니다만 그래도 좀 그런 어떤 캐릭터를 아직까지 다 파악하지 못하신 부분이 있다면은 랜덤을 맡기시기에는 약간 좀 불안하지 않을까요? 제가 자신 근데 있대서 줬어요. 네, 제가 진짜로 같이 게임해본 애들 중에 이만큼 이만한 올라운더가 없거든요. 올라운더.
예, 믿고 해보니까 또 잘 하더라고요. 뭐 캐릭 몰라도 알려주면 하니까. 자, 이제 4강에 진출을 하면서 로즈가 정말 이제 그 누구도 로즈를 우승 후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네. 수 없게 됐습니다. 로즈가 네, 로즈가 생각하는 우승하는 데서 가장 걸림돌은 어느 클랜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솔직히 뭐 클랜, 언니 클랜 이런 거보다 저희의 가장 큰 걸림돌은 랜덤이에요. 뭐 어떤 그 자신 없는 랜덤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좀 이거는 조합작이 너무 애매한 랜덤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지. 예, 그런 거죠 뭐. 조합작이 힘든 것들. 그리고 저희 그 랜덤 하는 분들이 안 맞는 캐릭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 것만 안 나오면은 예, 해볼만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때는. 그 악퍼드, 레오닉이 지금 로즈 스콜즈를 대표하는 조합이긴 한데 매드클랜 같은 경우가 그 브로켄을 굉장히 즐겨 사용하는데 랜덤에서 브로켄이 나와버려가지고 고생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로즈는 좀 그런 데에 대한 대비가 돼 있으신지. 아, 캐릭터 하고 싶은 캐릭터 나오는 경우요? 네, 그러니까 네. 제럴 캐릭 나오는 악동, 네. 래퍼드, 레오닉이 랜덤에서 나와버린다면 예, 저도 그게 징크스예요. 저도 대회에서 그렇게 돼서 이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이다. 우리가 랜덤이 무엇이 나오든지 짜놓은 조합인데 그게 랜덤으로 나왔을 경우 주 선수가 다르기 때문에 예, 보이더라고요. 예, 매드에서도 항상 그렇죠. 매드에서 비스트 브로켄 뭐 이런 거 언노운 브로켄 나오면서 그런 좀 고생을 한 경험 기억이 있네요. 자, 일단 뭐 우리의 우승하는데 우리가 우승하는 데 있어서 랜덤만 심하게 꼬이지 않으면 뭐 네. 우승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다. 뭐 조이든 아이리스든 랜덤만 우리에게 이상하게 나오지만 않는다면 적당한 랜덤만 나와준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네. 와, 자신감도 있고 실력이 뭐 일단 경기로 보여줬으니까요. 아니, 뭐 이거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뭐 어우 쟤네 왜 저래 건방져란 말을 전혀 못하고 있죠 지금. 네. 너무나, 그렇구나. 아, 너무나 멋진 경기로 경기력으로 보여주니까. 네. 자,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이제 남은 경기가 매드 대 프리인데 혹시 뭐 프리클랜하고는 연습 경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싸웠어요, 싸웠어. 그게 무슨 말이죠? 뭐 기사방이라도 한번 했었나요? 아예 저희가 게임을 하다가 한번 좀 맘상하게 한번 했나봐요. 예. 제가 며칠 전에 똑같이 당했는데. 예. 뭐 저희가 먼저 그랬으니까는 방송을 통해서 일단 사과드리고요. 아, 아 훈훈한 모습이네요. 조금 연습 경기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 굉장히 이거는 또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네요. 자, 어쨌든 프리클랜 뭐 그런 건 있지만 어제 실력만 냉정하게 프리클랜의 실력만 놓고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매드의 우세를 너무 많은 분들이 매드의 우세를 점치고 있고 프리클랜이 경기를 또 많이 안 했, CCB 경기로 많이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연습 경기를 해본 입장에서 냉정하게 프리클랜의 실력을 판단 평가를 내린다면요. 저희 한 두세 판 해본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뭐 아이리스랑 할 때 다 아이리스 이긴다 그랬는데. 똑같이 실력으로 보여주시면 되니까. 그리고 그렇죠. 뭐 아까 뭐 안 좋은 일이긴 하지만 똑같이 당하셨다는 거 보니까 연습 경기 할 때 뭐 진 그럼 지기도 하셨다는 이야기 같네요. 뭐 저, 그때 엔터키가 없긴 했는데 그래도 지긴 졌어요. 프리클랜도 만만치가 제가 없었어요. 제가 나도 없었는데 저도 없었어요. 어 이러면은 뭐라 할 것들 혼자 하셨군요. 네. 아, 혼자 했나. 자 그럼 매드 대 프리 누가 올라올 것 같은가요? 저희는 그래도 프리 응원을 하고 싶네요. 저희랑 비슷한 입장이니까. 실력은 있지만 CCB에서 보여주지 못해서 인정받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프리가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죠. 매드는 일단 경기로 많이 보여줘서 인정을 받는 부분이고 프리는 경기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인정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프리도 실력이 있기 때문에 프리가 올라왔으면 좋겠다. 야, 아무튼 참 훈훈하네요 자꾸만. 기분 나쁠 정도로 멋있게 마무리를 하네요 자꾸. 프리랑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죄송하다 이야기한데 이런 프리가 은근슬쩍 이것도 뭐라고 그렇죠.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이상해지는데 프리를 진짜 난감하게 만드는 저도 안 되고 화도 못 내고 고단수네요. 네. 아주 엣지 있는 멘트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4강 진출을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정말 화려한 로즈만의 색깔 꼭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로즈 클랜. 아, 네. 인터뷰만 했다면 주가가 쭉쭉 올라가는. 네, 아, 목소리도 좋고. 나날이 상한가예요. 야, 좋네요. 네. 자, 오늘의 경기 결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로즈 대출 1경기 오히려 로즈가 좀 고생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1경기 로즈의 압승을 예상을 했었는데 예. 로즈가 좀 고생을 했고 2경기는 29분 4초 만에 이게 정말 의외의 결과인 게 사실 뭐 로즈가 2대0으로 승리하는 걸 많은 분들이 예측하긴 했습니다만 경기 시간만 놓고 보면 1경기 29분 2경기 50분으로 오히려 예측을 많이 하셨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로즈가 2대0으로 출클랜을 잡고 4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출클랜은 두 시즌 연속 8강에 만족을 해야 되는 네. 아쉬운 상황이 됐네요. 로즈는 최초로 4강 진출에 성공하였습니다. 지금 기대로는 정말 우승도 할 수 있을 네. 듯한 그런 기대입니다. 다음 경기 목요일 저녁 7시입니다. 근질근질했겠죠. 아, 매드 대 프리. 매드 경기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개인적으로도 매드의 경기는 참 기대가 돼요. 어떤 조합을 들고 나올지 예. 예측이 불가능한 이 클랜이 매드 클랜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 없는 플레이를 제 입카오스와 더해져 생각 있는 플레이로 만들어낼지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프리 클랜 보여준 것이 없어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예. 그것처럼 사실 서러운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로즈 선수들이 직접 밝혔지만 네. 뭐 어쩌기 보면 대변하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CCB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을 뿐이지 가능성 있는 팀들이 너무 많고 실질적으로 우리도 그랬다가 이제는 인정을 받고 있는 거다. 프리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프리 더 독하게 연습을 해야 네. 매드 잡고 4강 갈 수 있을 거예요. 매드 대 프리 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강도 이제 어느덧 네. 3경기 끝났고 마지막 한 경기만 남아 있습니다. 4강이 이제 눈앞에 또 와 있는 상황이고 과연 마지막 남은 한 장의 티켓은 네. 매드 클랜이냐 프리 클랜이냐 이제 궁금해집니다. 자, 이제 나이스 게임 TV가 이제 다운로드 센터를 직접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오늘 방송된 경기는 당일 네. 예, 당일 업로드가 될 거예요. 저희들이 뭐 다른 쪽에 계속해서 이제 같이 서비스를 하는 다른 제휴 업체들에게도 파일을 넘겨드리긴 합니다만 그쪽에서 이제 받고 올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면 그렇죠. 나이스 게임 TV에서는 바로 저희들이 바로 업로드를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밤에 업로드가 되지 않나 오늘 밤이나 내일 오전일지 네. 업로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이스 게임 TV의 다운로드 센터도 많은 이용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다 끝나고 아나일드2의 네. 마지막 경기 평가도 기다리고 있으니까